가수 진아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2일 진아는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해시태그로 아직 살아있다,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진아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인증샷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가수 진아는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